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노는 아이들. 그때 짱구는 웬 종이를 주었다면서 가져오는데요. 위아래가 비어있는 사다리 타기 게임인 듯한 종이입니다. 짱구는 한번 해보자면서 사다리 윗칸에 아이들 이름을 적는데요. 철수가 사다리 아래에 뭔가 재미있는 벌칙을 쓰자고 합니다. 그때 유리가 뭐하고 있냐며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는데 갑자기 유리 이름이 빨갛게 변하며 붉은 선이 내려가기 시작하죠.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당황하는 철수. 그리곤 붉은 선이 도착한 곳에 갑자기 빠진다는 글씨가 생겨납니다. 그 순간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구멍에 유리가 빠지는 일이 생기죠. 철수는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종이를 살펴보는데 이번엔 맹구 이름이 붉게 빛나더니 넘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사다리 게임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랐는데 맹구는 뒷걸음질 치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진짜 넘어지게 되죠. 이제 사다리 게임엔 3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맹구가 이건 저주의 사다리 타기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적으면 무조건 밑에 글씨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철수 이름이 갑자기 붉게 빛나더니 뽀뽀라는 글씨가 생겨나는데 얼마 안 가서 정말로 짱구 엉덩이에 뽀뽀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벌어졌다며 더러운 반, 무서운 반으로 쳐다보는 아이들. 그 다음은 혼이 차례인데 사라진다는 글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곤 몸이 투명해지며 정말로 서서히 사라지는 혼이. 철수와 맹구가 종이를 찢어보려 하지만 택도 없죠. 그러는 와중에도 후니의 몸은 거의 다 사라져 가는데요. 하지만 짱구가 펜으로 사다리를 덧그려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최고의 한 방에 걸린 후니는 공 한 대 맞고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짱구는 사라진다는 선택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짱구는 물 마시고 있는데 서서히 사라지는 짱구의 다리. 그 후 점점 몸이 투명해지더니 갑자기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는 짱구. 그 순간 짱구가 방구를 끼고 냄새가 사라지면서 싱겁게 끝나는데 철수의 센스 덕분에 짱구는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그 후 사다리 타기 종이는 다시 빈칸인 상태로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는데 짱구네 동네에 은근히 귀신이 많이 사는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